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119. 무전기. 예? 이재한 목소리를 들었어. 박현병이님, 나 이재한입니다. 병님, 듣고 있어요? 병이님, 그럴 리가 없는데. 이재한이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. 모자를 듣고 확인해봤어. 분명히 거기였어. 털겠다 나를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내가 이재한을 죽였어. 내 손으로 이재한 형사를 죽였어. 그게 제일 후회돼. 계장님, 만약에 살아있다면, 이재한 형사가 살아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줘. 그럴 수밖에 없었다. 도대체 왜 계장님이? 모든 시작은 인수였어. 계장님, 계장님 정신 차리세요. 계장님! 여기요, 인주병원 옆입니다. 사람이 다쳤어요. 빨리 와주세요. 급합니다. 기장님! 기장님! 아니, 거기 왜 계셨냐고요. 말씀해보시라니까. 뭐라, 아, 좀 해봐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기장님이 당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? 저희도 아직 사건을 파악 중입니다.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 피해자하고 저분이 함께 있었습니다. 유일한 목격자예요. 너 뭐야? 너 계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같은 식구끼리 뭐 하는 거야? 누가 같은 식구래? 그만하십시오. 아직 뭐가 어떻게 된 거다. 밝혀진 것도 없는데. 저 새끼 손에 묻은 게 누구 핀데? 계장님 피라고! 뭐 하는 거야? 안치수 계장, 내 말 안 들려? 안치수 계장 어떻게 됐어?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. 안치수 계장, 인주에서 왜 만나기로 한 거야? 계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. 1999년 인주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. 무슨 얘기야?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셨습니다. 사건이 조작됐다. 어떻게? 그 얘기까진 듣지 못했습니다. 제가 도착했을 땐
이미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신 뒤였어요. 현장에서 다른 수상한 사람 보지 못했나? 계장님 혼자 계셨습니다. 흉기는? 보이지 않았습니다. 증인은? 주변 정황은?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. 대한민국 경찰이! 그것도 네 직속 상관이 칼을 맞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! 광수대는 어때? 니들 대장이 날 구기는 에이스들이 모였다는 광수대 책임자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살해당했다! 범인 잡기 전까지 두 발 뻗고 편히 잘 넘었겠지. 광수대 전인원 이 사건에 붙어 안치수 계장 죽기 전 행적, 통화 내역, 카드 내역, 범행 현장 주변 CCTV 모든 수사자료 다 뒤집어 까서! 범인 내 눈앞에 달고 와. 난 장기민재 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빠진다. 안치수 계장님 저희 상관이기도 했습니다. 팀원 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 수사에 참여시킬 순 없어. 전 아닙니다. 제가 왜... 그걸 판단한 건 우리야! 조사 시작해. 조사에 응해주셔야겠습니다. 박혜영 경위님. 마지막 통화했을 때 인주병원 앞에서 11시 정각에 만나기로 한 거 맞죠? 예.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? 아니요.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. 계장님 통화 목록을 살펴봤는데 당신하고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거든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걸 아는 사람은 계장님과 당신 단 둘밖에 없었다는 거지. 난 아닙니다. 그때 계장님하고 왜 싸운 거야?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아쉽네. 삼겹살에 소주가 딱인데. 피사 끝나고 시원하게 한잔하죠 뭐. 다시 한번 내 책상 건드리면 그냥 안 넘어간다. 그날 계장님과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왜 계장님과 싸운 거냐고!